안녕하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고토부키에서 나온 용자 경찰 제이데커. 예, 우리나라에서는 K캅스죠. 예, 제이데커가 이번에 출시했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완성품이 아니라 프라모델이더라고. 진짜 조립하는 거 싫어하고 똥손인 저에게는 아주 벼락 같은 아이였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박스. 16cm 소형 건담에 1:100 사이즈만 해요. 예를 들어 뭐 갓건담이라던가 이런 애들. 고토부키아는 제가 딱히 조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를 키고 조립을 했는데 다시는 조립하고 싶지 않아요. 예, 조립감도 안 좋고 설명서도 불친절하고. 예, 그럼 빠르게 기체 설명 갈게요. 저 얘 가지고 오래 끌 생각 없습니다. 다리는 여기까지 벌려지고요. 일자 벌리기는 기대도 안 했어요. 그리고 팔이 뭔가 조금 구조가 이상해요.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 여자 버전하고 합체시키기 위해서 파츠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. 보시면 예, 이렇게 고토부키아가 이런 거 미소녀 버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색감은 괜찮아요. 그냥 가조립으로 만든 풀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동률, 예, 뭐 이 정도 움직여요. 여기서 뭐 얘를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포즈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. 예, 보시죠. 툭툭 떨어져요. 프라모델은 말 그대로 프라모델이에요. 모델 조립해놓고 구경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도 도착했을 때 와 신난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언제 조립하냐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. 예, 후두둑은 다른 데는 없는데 머리가 있어요. 이게 머리 돌리다 보면 툭툭 분해가 돼요. 진짜 완전 짜증나. 그럼 뒤를 볼게요. 뒤에 날개 보면 이게 위아래로 접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. 이게 돌려져요. 돌려져 이거야 이거. 예, 진짜 완전 대충 만들었죠. 이런 애가 가격이 제가 살 때 5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예, 이거는 리셀가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정가 주고 샀어요. 예, 손은 여러가지 손이 있어요. 이렇게 편손도 있고 주먹 찌는 손도 있고. 예, 귀찮아가지고 조립 안 했어요. 아니, 뭔 놈의 손을 그렇게 조립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무기 조립은 더더욱 귀찮아서 못하겠고요. 그리고 얘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DX 데커드하고 비교한 거예요. 예, 1:144 건담보다는 크고 1:110 정도 되는 각 건담만 해요. 그러니까 소형 MG프라만 할 거예요. 슈로처 마이트가인보단 큽니다. 초음 트라이더하고 비교하면 얘 한없이 작아집니다. 예,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그래도 23cm는 되는 애예요. 예, 솔직히 제 스타일이 뭐 여기를 어떻게 깎아내고 어떻게 조립했고 뭐 색감이 요렇고 저렇고 뭐 이런 거 저 못해요. 저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의 시선이고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세워놨을 때 얼마나 멋있는가 이 정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지 막 전문가스럽게 설명은 못해요. 예, 그래도 요즘에 용자 기념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, 이번에 나오는 하간의 옥수 다간에 대해서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자, 오늘은 고토부키아의 제이데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그냥 나는 용자가 너무 좋다, 제이데커가 좋아,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드릴게요. 손맛은 그냥 딱 플라스틱이에요. 그리고 예, 크기도 작아가지고 딱히. 예,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.